오늘 우리 청년부에서 찬양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마 3주 동안 금요일에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이번 새벽에 또 모이면서 또 기도 캠페인으로 모이면서 또 청년들도 많이 나오고 우리 또 영커플들도 많이 나와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좀 도전하는 것은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에 또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 모든 구성원들이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 나가는 2020년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송 또 감사드리고요. 새벽 4시 반 이렇게 다들 오셔가지고 초원이 함께 연습을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아마 굉장히 긴장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그런데 약간의 스트레스는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조금 긴장도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깨끗함을 준비하십시오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오늘은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그들을 도와주죠.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와 가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녀의 과거를 알지요. 그녀는 기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 가운데에서도 창녀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사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prostitute 이 기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녀의 과거와는 상관이 없이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 라합을 그대로 놔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도 정결과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깨끗하게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러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는 상관이 없이 이제부터 새로운 일들을 펼쳐 나가실 텐데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준비시키시고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깨끗함의 요소들은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깨끗하면은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라합은 나아갔죠.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를 이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함께 나눈 것 같이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정보를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복음 그리고 말씀을 근거로 한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결단해서 자신을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미래를 다 걸고 결단했습니다. 정보를 정탐꾼들에게 준 그리고 그들을 숨겨준 결단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은 결코 쉽지 않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의 백성을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아본 적도 없어요.
그냥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고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아갔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로부터 떠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고 죄로부터 우상으로부터 떠나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소중한 것일지라도, 그리고 정들은 걸지라도, 사실상 끊을 것은 끊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질질 끌고 새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끊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반드시 끊어야 할 죄의 사슬이 있습니다. 죄의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생각하는 것들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 나의 생각 가운데선 그런 미운 생각이 드는가? 다른 사람을 왜 이렇게 정죄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가? 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생각이 드는가? 왜 나에게는 그러한 욕심이 계속해서 끊기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그러한 음란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가? 왜 나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아직도 나를 중독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언어를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녀들에게 던지는, 툭툭 던지는, 내뱉는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는 그러한 입술의 깨끗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합과 같이 창기의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인도 결단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가정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집안은 원래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은요, 어렸을 때뭐 설날이나 명절 그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께서는 제일 큰 아들이셨기 때문에 제삿날이 되면은 작은 할아버지들도 오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직도 저희 할머니께서 명절 때가 되면 물을 떠놓고 이렇게 비시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희 고모부가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누가 전도를 했는데 저희 고모께서 먼저 예수님을 그 시간에 만나시게 됐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계시는 권사님을 통하여서 전도를 받게 됐고 은혜를 받게 되고 교회 나가게 되면서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셨어요. 그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저희 친할머니께서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고 세례를 받으셨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 온 가족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 가정에 목회자가 두 명이나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셨고요. 장로님들이 생겼고요. 권사님들이 생겼고요. 안수집사님들이 생겼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한 여인의 저희 고모의 결단과 전도를 통하여서 저희 가족의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새롭게 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의 입술을 구체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도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우리 가족이 정말로 믿지 않는 가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체도 막연한 결단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전도하겠다.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결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신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의 자녀가 되는 그 가정 가운데서는 반드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라합이 깨끗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라합을 만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만났고 믿게 되었을 때 그녀는 그 모습 그대로 나갈 수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라합도 두려웠어요.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혔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도 다 죽는 게 아닌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차피 손해보는 게 아닌가?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서도 라합은 결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결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2020년도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계십니까? 우선 무엇보다도 이 깨끗함으로 구체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라합의 결단을 보게 되면 수잔 제퍼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Fear will never go away as long as I continue to grow.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는 동안 두려움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약간의 스트레스는 필요합니다. 긴장을 해야지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느 정도 두려움은 필요합니다. 이 두려움이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앤디 스탠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Courage is not the absence of fear. Courage assumes fear. 용기란 두려움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인정하되 그 두려움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체적인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용기란 잘못된 과거를 인정하는 결단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회피, 부정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진리조차도 회피하게 만듭니다. 다른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볼 때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핑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야.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결단할 때 우리는 그 핑계조차도 무장해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길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결단해야 될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을 거예요. 제가 이미 어떤 분들에게를 통해서 그런 기도 제목을 들었어요. 2020년도에는 정말로 하나님, 나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견고하게 정말로 쌓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먼저 깨끗함으로 결단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깨끗함에는 증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신년에 20일 동안 나온다고 하면서도요, 여러분 작정하셨잖아요, 결단하셨잖아요. 그런데도 하룻밤 자면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피곤하면 바뀌고요, 아픔은 바뀌고, 누가 상처 주면 바뀌고, 이 왔다 갔다, 이 흔들리는 믿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라합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믿지 않았어요. 정탐꾼들을 믿지 않았어요. 증표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요, 사람에게 너무 많이 당했어요. 자신도 못 믿어요. 자신의 과거를 보니까 기생이었잖아요. 각오하고 열심히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계속 넘어졌고요. 사람들의 말을 믿고 줬는데 또 배신당하고 자신도 못 믿고 사람의 말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증표를 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깨끗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사실 거룩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도 거룩과 좀 가까운 사람인데, 나는 깨끗한 사람인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깨끗하지 못합니다. 아, 나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깨끗해, 윤리적으로 깨끗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성경적인 깨끗함을 아직 이해 못하신 분들이에요.
그 논리대로 생각하면 라합도 거룩과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아니 여리고성 안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장 깨끗한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라합을 준비시키고 라합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라합은 증표를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졌던 것은 붉은 줄이었습니다. 붉은 줄 하나를 증표로 목숨을 걸기로 결단한 거예요. 18절 말씀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여러분 유월절 사건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유월절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여러분 그것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 유월절의 피 그리고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본인의 의로움을 근거로 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라합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들 정탐꾼으로부터 그녀를 구해주겠다라고 하는 증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붉은 줄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녀의 창문에 걸어 놓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피와 같이 붉은 깃발이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의 밤에도 개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그냥 지나가고 백성들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창문에 그 표기를 갖다 놓았을 때 큰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하루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될까 말까? 살까 죽을까? 과연 나는 용서받을까? 용서받지 못할까? 나는 깨끗한 사람인가? 나는 더러운 사람인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그녀가 봤던 것은 붉은 줄의 증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서 때로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죄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쓰임을 받냐?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세일을 행하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써도 썼지 너 같은 사람은 안 써. 하나님께서 뭐 큰빛교회 세일을 행하셔? 희송아 너를 봐. 너 같은 주제, 너같이 연약하고 너같이 부족하고 다른 데만 몰라면 왜 이곳에서 세일을 행하시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짓, 속삭임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그래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금식했어. 나는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그 증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증표로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음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붙잡는 거예요. 능력을 표적으로 붙잡는 거예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깨끗함에도 은혜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합의 믿음. 라합과 같이 과거를 가진 사람도 깨끗함을 얻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사실 라합이 정탐꾼들을 감춰준 그 자체가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예요.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준 은혜이죠.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처음 만난 이 정탐꾼들에게 다 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전도팀들 인도에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거든요.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았던 그러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았던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온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집을 오픈하는 가족들이 꼭 반드시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복음을 처음으로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듣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뿐이 아니죠.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다 줍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까지 다 알려주는 것 자체가 은혜였어요. 창기와 같은 여인이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그 섭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죄를 지은 인간 모두가 영적인 창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지만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창녀와 마찬가지다라고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녀와 같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을 증표로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성결시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올해 특별히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끗함을 갈망하게 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며 이 질문들을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적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관계 다이나믹 가운데서 정말로 깨끗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성령님께서 불편하게 여기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볼 필요 없으니까 적으세요.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구체적으로 결단하세요. 그걸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패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해 해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